은행권의 해외 송금 시장에서도 인터넷 은행이 할인의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 수수료를 기존 은행 대비 10분의 1로 낮추자 시중 은행들도 해외 송금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출범 한달 만에 30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카카오뱅크. 해외 송금 부문에서도 7,600여 건을 기록하는 등 인기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해외 송금 수수료는 5,000달러 이하인 경우 5,000원으로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 이에 시중은행들도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에 나서거나 수수료를 낮추며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KB하나은행은 간편 해외 송금 서비스 원큐 트랜스퍼 대상 국가에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몽골 등 22개국을 추가해 총 38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송금 수수료는 500달러 상당액 이하인 경우 5,000원, 초과인 경우에는 7,000원입니다. KB국민은행은 동남아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KB원아시아 해외 송금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주로 달러, 유로, 파운드화 등 미국 유럽 지역에 중점을 둔 것과 대조됩니다. 송금 수수료는 건당 1,000원으로 은행권 최저 수준입니다. NH농협은행은 전국 6,700여 대 ATM에서 10분 이내 전 세계 송금이 가능한 웨스턴 유니온 송금을 운영 중입니다. 은행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ATM을 통해 송금하면 창구보다 낮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연말까지 모바일 앱을 이용해 3,000달러 이하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4시간 365일 전 세계 240여 개 국가로 송금이 가능하며 모든 통화에 대해 50%에서 70%까지 환율 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연말까지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해외 송금 수수료 우대를 해줍니다. 3,000달러 이하로 해외 송금할 경우 기존 1,500원에서 1,5,500원 수준이던 수수료를 5,000원에서 2,500원까지 인하해 줍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